안녕하세요, 금빛대디입니다. 지금 새로운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SB MCK 버전. MCK는 예, 여러분 김민찬 선수, 민찬 김 선수의 약자입니다. 이번 MCK 버전은 경량화를 목표로 해서 좀더 가볍고 날렵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MCK 버전은 이렇게 박스에 김민찬 선수의 사진이 이렇게 떠 붙어 있습니다. 2018 시즌 프레임 오브 김민찬 김. 예, 이렇게 써 있고, 역시 앞에 마커서기 님의 시그니처가 들어 있습니다. 예, 마커서기 님은 예, 이 프레임 디자인 하시는 분이고요. 예, 지금 원래는 그 박스 뜯어 갖고서 이제 부품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 찍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실수하고 그래서 아예 이제 싹 지우고, 예, 새로 그냥 딱 프레임 형태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예, 빌드를 미리 한번 그 가조립을 해놓은 상태예요. 가조립을 해놓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친절하게 매뉴얼이 들어있고, 이렇게 매뉴얼을 보시면서 조립하실 수 있어요. 조립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앞에 플레이트, 뒤에 플레이트 방향 잘 주의하셔서, 여기 갈라진 부분이 있는데, 이쪽 뒤에 플레이트, 앞에 플레이트, 이렇게 주의하셔서 하시고, 홀 위치를 보시면은 앞에 플레이트, 뒤에 플레이트 확인하셔서 조립하실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날렵해 보이죠? 예, 굉장히 날렵해 보이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좀더 이렇게 여기가 날씬해진, 어퍼 플레이트가 날씬해진, 그런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나 느낌은, 좋아요. 그 굉장히 그 날렵한 느낌도 가지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강성을 가지고 있는 거를 것을 가지고 있어 보여요. 그 육안으로 봐도 그렇게 보이고, 그 실제로 그 기존에 쓰던 다른 부품들하고 좀 차별화되는 부품들이 있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그 가장 큰 변화는 그 기존의 XB 프레임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XB 프레임하고 비교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그 전신 XB 에어를 베이스로 해서 또 나온 프레임이고 거기서 좀 다른 느낌으로 나온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 것과 비교하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사 프레임 비교할 만한 게 사실 없어요. 디자인 자체도 워낙에 독보적이고 이런 디자인의 암대 두께가 6mm 두께를 가지고 있고, 미들 플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기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독보적인 디자인이라고, 특히 이번에는 프레임이 하이브리드로 제가, 이번에도 하이브리드로 했는데, 스트레치, 정엑스, 하이브리드 세 가지 타입 다 나옵니다만, 예, 전 이번에 하이브리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좀 선호하는 디자인이기도 하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2홀이죠. 예, 암대의 모터 고정하는 게 2홀인데, 기존의 2홀 암대가, XB 에어 초기 버전의 2홀 암대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모터를 이렇게 달면은 와이어가 옆으로 살짝 벗겨나는, 빗어나는, 왜냐하면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모터에 이렇게 고정하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암태그를 옆으로 감아서 했어야 되는데, 요번에는 암태와 딱 일치되는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일치되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더 위치할 수 있게 나와서, 모터 고정하게, 제대로 고정할 수 있게 나왔고, 와이어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일자로 맞춰서 암태를 이렇게 지나가도록,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게 앞으로, 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튀어나와 있는 그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기존의 4호 람대하고 비교를 했을 때 2호 람대가 이게 지금 4호 람대거든요. 4호 람대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XB 에어의 4호 람대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더 강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암대 두께는 6mm. 암대 두께는 제가 이렇게 실제로 재보면은 6.2mm 나오죠. 6.02. 예. 거의 암대도 오차가 거의 없어요. 0.01mm, 0.01mm 정도의 오차밖에 없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0.01, 0.0, 예, 그쵸? 거의 암대도 균일하게 나왔어요. 근데 다만, 암대마다 두께는 0.1mm 정도에서 0.05mm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암대가, 한 판에서 뽑아낸 게 아니다 보니까, 요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0.1mm 내외의 격차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격차는 아니에요. 0.1mm라고 하면은 이 종이 한 장이
0.11mm이기 때문에 이 종이 한장 두께 정도. A4지 그냥 두께가 0.12mm 그냥 두께이기 때문에 이 종이 한 장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나왔고, 하판은 2.5mm 정도, 2.51 나오네요. 정도로 하판도 굉장히 균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의 2mm 하판보다는 0.5mm 정도 더 두껍게 해서 강성을 좀더 잡았고, 상판은 0.2mm, 0.27 나오거든요. 지금 0.27, 0.0, 0.05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카메라는 마운트를 마이크로 카메라를 마운트 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미니 카메라 안 들어가고 마이크로 카메라를 마운트 해야 되는데, 저는 마침 런캠 마이크로 카메라, 스위프트 2 마이크로 카메라 하나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사실 이 카메라를 처음에 구매했던 것도 그 XB 에어를 처음에 샀을 때 마운트가 마이크로 마운트, 마이크로 카메라 마운트였어요. 그래서 목표 자체가 경량화였는데, 사실 그 XB 에어 초는 한 98g대 무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얘는 지금 한 78g대. 예. 이거를 카메라 빼고 지금 무게를 한번 재서 보여드릴게요. 한 78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XB 에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똑같이 하이브리드 기준입니다.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했을 때에서 무게가 한 20g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본적으로 올려야 될 것 다, 부품 중에서 필요한 것 딱, 필수적인 것 딱 올려놓고 이 상태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제대로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 한 79g, 네, 79g 정도 무게가 나오죠. 79.1, 79.1 정도 나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이 정도 무게가 나와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한 20g 정도, 19에서 20g 정도 무게가 조금 더 줄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볍고 경량화해서 여러분들이 잘 빌드를 하신다 그러면 더 가벼운 기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쓰던 기체들이 XB 에어를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뭐라 그럴까, 동일한 기체인데, 얘 말고, 잠시만요. 기존에 만들어놨던 XB 에어 하이브리드입니다. XB 에어 하이브리드, 여기다 풀마운트 카메라 들어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얘는 무게를 딱 재면 한 357g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거 얹고 뭐 풀업 얹고 하면은 한 한 70g에서 80g 왔다 갔다 하는 무게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훨씬 더 가볍게, 왜냐하면 카메라 자체도 마이크로 카메라가 들어가고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가볍게 빌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자재에 따라서 또 변할 수 있어요. 어쨌든 무게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하고, 내가 한번 작정하고 무게를 줄여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가운데 있는 요 플레이트가 미니 사이즈의 FC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니 사이즈의 FC를 넣을 수 있는데, 여기 올릴만한 FC로는 지금 뭐 포치니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마텍에서도 요 정도 사이즈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 밑에도 이렇게 홀이 뚫려 있는데, 사실 이렇게 홀이 뚫려 있어요. 마이크로용. 근데 얘를 꼭 올려야 되는 게, 여기에 그 저기 배터리 타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걸 딱 올려놓고 이 자리에 이제 살짝 띄워갖고 FC 올리고, 이걸 통해갖고 위에다가 변속기를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영수기를 올리고 이런 구조로 가져간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무게를 가볍게 해갖고서 빌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대는 가장 얇은 쪽 두께가 한 8mm 정도 되거든요. 네, 가장 얇은 쪽 두께가 한 8.1mm, 8mm 정도 됩니다. 8mm 정도 되는데, 이 암대에다가 저는 그 요번에 그 새로 요 레이스 와이어라는 걸 구매를 했어요. 이 레이스 와이어는 이렇게 판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별거 없어요. 그냥 판인데 그냥 선 세 개, 이 전선 대체해 주는 거예요. 전선 대체해 주는 건데, 이걸 이렇게 올려 가지고 깔끔하게 와이어를 조금 더 그 좀 줄이고 이렇게 깔끔하게 빌드할 수 있도록 기체를 올릴 예정입니다. 모터는 이번에 이벤트로, 이벤트 어떤 이벤트였냐면
드론 프릭에서 이 밑에 이 모터 리뷰를 하면은 리뷰를 잘해주면 한 세트 더 준다 그래서 했더니 예, 한 세트 보내주셨어요. 예, 드론 프릭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 아멕스 2900K 2306 2900KV를 올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터 기존에도 쓰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지적할 만한 점은 없어요. 기존에 있던 방식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서 특별하게 뭐 지적할 만한 방식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빌드를 왜냐하면 스택 공간도 여전히 넉넉하고요. 스택 공간도 여전히 넉넉하고 위쪽으로 좀 높아 보이죠. 오히려 위쪽으로 좀 더 높아 보이지만 스택 공간도 넉넉하고 뒤쪽도 이제 날렵하게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앞 5인치 정도 올릴 수 있도록 예, 5인치 프롭을 올릴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가 뭘 했냐면은 하이브리드 암대를 앞에도 바꿔서 끼워갖고 이렇게 했더니 6인치가 들어갑니다. 6인치가 들어가요. 여전히 이 뒤쪽은 6인치 암대를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기존에 얘가 아니구나. 예, 죄송합니다. 예, 기존의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암대 길이가 짧아졌어요. 뒤쪽에 이제 XB 에어 하이브리드가 이 암대 길이가 좀 더 길었는데 조금 더 짧아지고 조금 더 벌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고 얘는 그대로고 얘는 그 조금 더 짧아진 느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6인치 암대 끼우면 거의 암대 그 프롭 간격이 한 1cm가 좀 안 될 정도로 되게 좁게 남게 되어 있고 앞에는 뭐 거의 동일하게 그러니까 5152 정도 프롭을 얹어도 약간 더 여유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대는 여기는 조금 더 벌어지고 뒤에는 좀 더 짧아졌다. 기존의 XB 에어 하이브리드보다 조금 더 짧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암대 그 간격은 조금 더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사이즈를 한번 홀간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한 220 정도 예, 220 정도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홀에서 이게 모터 중심에서 모터 중심축까지 거리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한 223, 220 정도 되는데 얘는 기존의 거를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240 정도 나오죠. 예, 235 정도 나오거든요. 235 정도. 그래서 조금 더 짧아졌다라는 걸 육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다는 점, 그렇게 해서 좀 더 가벼워지고 경량화됐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볼트는 이번에 구성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잘 이렇게 딱 정확하게 사이즈에 맞춰서 예,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번에는 이 너트도 알루미늄 너트도 이제 4개 정도만 들어가서 인서트 너트 타입으로 4개 정도 들어가서 볼트 잠그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접시머리 볼트를 써서 예, 조금 더 조립이 했을 때 이쪽에 이제 배터리를 좀 더 여유 있게 고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뭐 배터리 고정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배터리가 이렇게 센터로 들어가도 무게중심이 길게 잡혀가지고 기체 중심이 길게 잡혀서 예, 무리 없이 배터리 고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 렌즈가 두 개 작아 보이네요. 마이크로 렌즈가 예,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를 빌드를 또 해봐야 되겠지만 또 빌드하고 날려봐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경량화된 느낌으로 가벼운 느낌으로 기체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뭐 아무리 줄이려고 그래도 이게 모터 무게가 있기 때문에 모터 무게가 한 개당 이게 한 38g 정도 나가거든요. 36g이었나? 38g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4개 한 120에서 130 사이라고 보고 이거 기체에다가 기본적으로 스택 올리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한 300g, 320g 내외로 빌드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빌드했던 기체들하고 사실 여기는 이 기체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여기다가 뭐 이런 것도 감아놓고 LED도 박아놓고 했지만 LED 같은 거는 뭐 대외 규정이니까 그냥 규정대로 했지만 이렇게 해놓고 안테나도 조금 더 가벼운 걸 쓰고 한다 보면은 조금 더 예, 기체를 조금 더 가볍게 빌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요 기체도 시합용
레이스용. 어차피 김민찬 선수가 이 프레임 만들 때 조언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싱 선수의 조언이 들어갔다라는 건이 기체는 철저하게 레이싱 타입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이거 딱 프리스타일용으로도 물론 정액스 타입으로도 쓸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목적에 따라서 뭐 하이브리드 타입을 쓰신다거나 혹은 또 정액스를 가지고서 시험용으로 쓴다고 한다고 그러면 예, 가볍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 그러면 이 암대를 추가로 구매하셔서 앞에다가 이 암대, 리어 암대를 구매하셔서 앞에다가 달면 6인치 프롭을 끼울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인치 프롭을 끼워가지고 롱레인지로 경량 기체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더 신뢰성. 왜냐하면 그 경량이라고 해서 그냥 가볍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뭐 대충 만들 게 아니라 그 기체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가지고서 만든 거. 왜냐하면 딱그 용도로만 쓸게 아니잖아요. 그죠? 롱레인지만 딱 바라보고서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 그 롱레인지라든지 혹은 다양하게 프리스타일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6인치 프로브는 조금 2207 이상은 2207 이상의 KV가 조금 높은 모터들이거나 혹은 KV가 좀 낮은 모터들도 6인치가 2207 이상 뭐2306에서도 뭐 6인치 프롭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 모터는 실제로 6인치 효율이 더 좋은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인치 프롭을 끼우면 여기 있네요. 제가 지금 항상 깨끗하지 못한 책상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6인치 프롭 요 정도예요. 6인치 프롭 간격 보이시죠? 그래서 무리 없이 6인치 프롭을 껴서 돌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도 앞쪽도 지금 이쪽이 좀 넓긴 하지만 한다 그러면 6인치 프롭 정도도 무리 없이 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2열 2기체 6인치로 이제 세팅을 해놨는데, 그래서 롱레인지용이라든지 이렇게 끼워서 롱레인지용이라든지 혹은 요 암대를 하고서 정액스 타입을 해서 5인치 프리스타일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가볍고 좀 경쾌한 느낌으로 비행을 하신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거는 여기가 좁다 보니까 액션캠 마운트 같은 걸 올리기는 조금 벅찰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벅찰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제가 지금 XB에 올렸던 액션캠 에어에 올렸던 액션캠 마운트인데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는 점. 센터로 위치해 갖고서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 45도짜리거든요.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감안하시면은 뭐 시합용이라든지 뭐 다양한 용도로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그 어떤 그 경량 프레임들은 이 센터 플레이트가 없어서 오히려 이제 그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약화될 수 있는데 이 중량 이 한쪽에 이쪽 그 하프 플레이트라는 센터 플레이트에서 이렇게 몰려 있더라도 하프 플레이트에 몰리는 하중을 얘가 같이 잡아주니까 충격이나 임팩트를 더 줄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좀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막 카메라 마운트가 마이크로만 나온 게좀 아쉬워요. 예, 저는 좀 미니 카메라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이크로 카메라는 요즘 꽤 성능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마이크로 카메라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아, 미니 카메라가 나은 것 같아요. 마이크로 카메라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마이크로 카메라가 응답 속도 그 레이턴시도 더 적고 왜냐하면은 영상 그 신호 CCD가 작기 때문에 영상을 빨리 변환해서 빨리 날려주니까 그런 면에서 유리하기는 하지만 영상을 또그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떤 새로 나오는 신형 카메라들은 좀더 써봐야 되겠지만 예. 아직은 마이크로 카메라에 대한 그 특히 WDR 그러니까 뭐 그냥 어두운 데서 밝은 데 나왔을 때그 약간 화이트아웃이 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얘도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얘도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냥 밝은 데서 햇빛 쪽으로 향하면 그냥 확 하얘져 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미니카메라 부분도 조금 더 장착이 가능한 형태로 나왔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경량화라는 기본적인 그 목표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 프레임은 그 마커더님 김재식님께서 그 리뷰를 위해서 제공해주신 프레임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프레임 제공해주신 김재식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또 잘 빌드를 해서 또 예쁜 모습 한번 더 사진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거 레이스 와이어라는 건데 요거 써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가볍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 김민찬 선수 프레임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겠죠? XB MCK 버전 예, 그 프레임을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빌드를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만들기도 손쉽고 그 부품 간의 그 정합, 그러니까 이빨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딱딱딱 물려서 만들어지는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카본 재질도 상당히 예, 여전히 좋은 재질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파적인 게 아니라 제가 좋으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쓰는 주력 기체들이 다 XB거든요, 사실. 다 돈 주고 산 겁니다. 물론 이 프레임은 리뷰를 통해서 받았지만 내구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뭐 물론 또 XB 에어 V2는 또 개선이 돼서 나오기도는 했습니다만 하판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강도를 보강해서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좋아서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김민찬 선수의 어떤 그 피드백이 많이 반영됐다고 하니까 예, 더 또 기대가 되고요. 참고로 저는 김민찬 선수와 한번 예, 그 대회 아닌 대회, 친목 대회에서 한번 봤는데 굉장히 잘 날리고 여전히 그 녹슬지 않는 실력과 점점 발전하는 실력, 녹슨다 그러면은 아직 어린 선수한테 실례죠. 계속 발전하고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또 기체에 대한 이해도도 남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된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돼서 아주 깔끔한 프레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또 시합 이제 또 8월, 9월 이제 가을쯤 해서 또 굉장히 큰 시합들이 또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합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새로운 프레임 기체 준비하셔가지고 한번 또 즐거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XB MCK 버전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빛 데디였습니다.